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 넘어갈 게 있어요. 일단 던드는 요거 얘기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이 배경하고 이게 바꿨는데 이게 무슨 제가 뭔가 이제 방송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 윈도우를 밀었습니다. 어제 본의 아니게 윈도우를 밀게 되었어요. 내가 밀고 싶어서 밀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밀게 되었습니다. 왜 밀었을까요? 잘 쓰고 있다가. 아니, 멀쩡히 잘 쓰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제 최후의 선택으로, 차선책으로, 하드 복구 CD를 넣어가지고 윈도우 밀어서 새로 깔았을까요? 새로 다시 깐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것도 새로 만들었어요. 요거, 배너도 새로 만들었고, 배경에 새로 넣었고,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사진하고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데이터가 다 날아가가지고. 윈도우 새로 깔고, 에스프레소 새로 갈고, 일단 바이러스 걸린 건 맞아요. 바이러스 걸린 건 맞는데, 뭘 걸렸냐 하면, 이게 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랜섬웨어를 걸렸어요, 랜섬웨어. 들어만 봤지, 그러니까, 들어만 봤지, 이게 설마 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걸려버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걸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나마 하드 복구하는 요령을 알아서 제가 복구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라고. 혹시나. 랜섬웨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걸린 이유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걸렸냐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잠깐만,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그 슈퍼마리오 크로스오버라고 있어요. 크로스오버. 슈퍼마리오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영상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뭐 닌자 가이덴하고 제가 롱맨하고 해놓은 거 올려놓은 거 있죠? 요거 하다가 요게 알고 보니까 이게 파일이 없더라고요. 게임 파일이. 게임 파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게임 파일을 받으려고 이게 게임 제목이 슈퍼마리오 크로스오버입니다. 슈퍼마리오 크로스오버라고 치고 띄어쓰기로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했어요. 하니까 뭐 나오더라고 링크가. 그래서 아무거나 마구잡이 클릭을 했죠. 클릭하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게임이 아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슈퍼마리오 크로스오버라는 게임이 어떻게 실행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행기 같은 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플래시 게임인가요? 플래시 게임. 제가 여기 보시면 업로드한 영상에 보시면 롱맨에 왜 있지? 너 거기서 뭐 해? 요 제목으로 썸네일 형식으로 영상 두개 만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플래시 게임이에요. 플래시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행기가 없는 거죠. 이 몰랐던 거예요, 제가. 실행기 차단길로 하다가 그냥 있길래 클릭을 했는데 그게 랜섬이야.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업로드 영상 이것만 일단 캡처를 시킬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새로운 영상을 두개 올렸잖아요, 두 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두개 올렸잖아. 요거 올렸잖아요, 여러분. 요게 게임이, 네, 요걸 이제 재밌어 하길 것 같아서, 요 게임을 찾으러 댕겼습니다. 요 실행기하고. 근데 이게 실행기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실행기 자체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뮬레이터 받아가지고 롬파일 넣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마음에처럼. 뭐냐면, 그냥 플래시용 게임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 가가지고 그냥 플래시. 그냥 이거, 진행시키면 알아서 움직이는 게임이에요, 그냥. 조이스틱 연동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근데 나는 어차피 이것도 실행기가 있을 거야. 에뮬레이터 있을 테고. 그러면 찾아로 댕기다가 다운로드 있길래, 영어로 적힌 거 있길래, 그 클릭을 했죠. 클릭하면서 그게 다운로드 있길래 한번더 클릭을 했는데, 화면이 갑자기 어떻게 됐냐. 딱 클릭을 하는 순간, 화면에 있는 모든 아이콘이 이상한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종이, A4용지 형식, 파일 그 아이콘이 전부 다 A4용지 파일로 암호화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터넷을 포함한 뭐,
뭐 크롬 전부 다 알약도 암호화돼가지고 안 열리고요. 다안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할수 있는 거라고는 컴퓨터 실행 재부팅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휴지통도 안 되고 네트워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남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너무 빡쳐가지고 사진 남길 수가 없었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윈도우 밀어가지고 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게 왜 걸렸는지를 알잖아요. 왜 이렇게 걸리게 됐는지를 아니까. 사실 저는 이게 남들이 걸린다고만 했지 제가 걸린다고 생각 못했거든요. 이 랜섬웨어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걸리지 않는 요령이 있어요. 걸리지 않는 요령이.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아마 크롬 브라우저로 보실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로. 윈도우를 안 보시고 크롬으로 보실 겁니다. 맞죠? 저도 지금 크롬 쓰거든요. 아, 포블링크 놔둬요. 괜찮아요. 놔두고 크롬 쓰는데 여러분들 만약 크롬 쓰신다면 요걸 받으세요. 요거 뭘 받으시냐면 자 크롬을 쓰신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후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까셔야 돼. 이거 까시는 게 좋아.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웹사이트에 보이는 대부분의 광고는 다 클릭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정확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 광고라도 클릭하지 마요. 왜? 특정 웹사이트 가면 광고에 쫙 뜨잖아요. 그거 클릭하지 마요. 절대 클릭하지 마. 그게 랜섬웨어 제일 잘 걸리는 방식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네이버 블로그 말고 티스토리 사이트에 가는 건 웬만하면 클릭하지 마요. 특히 티스토리 쪽이 제일 위험해. 네이버 블로그 쪽보다는 티스토리 왜 롬파일이 보면 티스토리요 사이 그 블로그에 많거든요. 거기 보면 광고가 많이 딸려져 있어요. 장재기님 어서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거기에 많이 딸린 광고도 절대 클릭하지 마요. 내가 아는 광고라도 클릭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 그게 싫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아 부모님 근데 저는 이 광고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혹시 이거 안 보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눈에 안 띄게 하는 방법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자 여러분 자 일단 제가 하는 설명 잘 들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 크롬 웹스토어 칩니다. 자 크롬 웹스토어를 치면 이렇게 사이트가 뜰 거예요. 떴죠? 자 요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게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있고 옆 좌측 상단에 보시면 스토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치냐? AD 블록이라고 쳐요. 자, 블로그에 처음에 하나 나올 겁니다. 요 클릭하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AD 블로그라고 손바닥 모양 밀고 있는 거 있죠? 4천만 이상의 선택을 받은 가장 유명한 크롬. 요거 봤습니다. 요 공짜예요. 뭐돈 내라고 나와 있는데 무시하세요. 깔고 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깔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크롬을 쓰실 때 광고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뜰거 아니에요. 그거 다 삭제됩니다. 안 보여야 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광고 뭐볼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왜 막고 있느냐 생각하는데, 랜섬웨어가 걸리는 가장 많이 걸리는 경로가 저 광고예요. 네, 크롬만 유해, 크롬. 크롬에 연동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AD 블록은 크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만.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이 크롬을 다쓸 거기 때문에, 왜냐면 크롬이 좋잖아요, 사실. 크롬 쓰면 다른 웹 브라우저 못 쓰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왜 실행速도 빠르고, 호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 크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유튜브를 주로 보시는 분들 특히 크롬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서 검색창에다 AD 블럭 치고, AD 블럭 쳤을 때 여기 이 목록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거 받고 난 다음, 다 받고 난 다음에는 뭐돈 결제하겠다고 떠요. 창이 뜨는데 X 누릅니다. 폰으로 가능합니다. 폰에 크롬이 깔려 있으면 가능해요. 폰에 크롬 브라우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절대. 익스플로러 이미 랜섬웨어에 노출 많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로가, 그리고 일단 요거 받으시고, 또 하나 이제 백신 프로그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백신.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저 내가 이거 메모장을 써줄게요.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서. 물론 뭐 내가 안 써줘도 그만이에요. 이거 뭐안 해줘도 그만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잖아요, 맞죠? 자. 자. 요거 AD 블록 설치. 모든 광고 다 막아주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이트는, 특히 영어로 된 사이트 있잖아, 영어로 된 사이트. 영어로 된 유령 사이트.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절대. 클릭도 하지 마시고요. 다운로드도 받지 마세요. 자, 클릭하지 마시고. 뭐, 다운로드 적힌 것도 클릭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걸렸습니다. 2번은 사제로 걸렸어요. 세 번째. 웬만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킵니다. 특히 뭘 업데이트 시키냐 하면, 우리 바이러스는 알약이나 V3, 그리고 어도비 리더. 이거 중요해요, 어도비 리더. 저도 이거 어도비 리더 업데이트하라고 했을 때 무시했거든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영상으로부터 꼭 필요한 거니까. 브라우저 4번은 랜섬웨어. 백신 프로그램 설치. 근데 이게 돈이 들지 모르겠다. 제가 이거는 지금 내가 안 깔았는데 앞으로 깔 거예요. 아, 이번에 어제 한번 털리고 진짜 작살난 줄 알았어요. 랜섬웨어 예방 요령. 특히 제가 이걸 꼭 까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크롬 다 쓰실 거니까 AD 블록이라고, 이게 정말 좋아요. 아마 깔고 나면 막돈 내라고 막 얼마 결제하게 놨던데, 그 그냥 X 누르시면 그냥 공짜입니다. X 누르시면 돈 내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깔면 어떤 식으로 뜨냐면, 자, 깔면 어떤 식으로 뜨냐면, 요렇게 뜰 거예요, 요렇게. 뜨나? 화면 안 보이네. 몇개 숨겼는지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 광고가 떠야 되는데, 요추편에 광고가 떠야 되는데 광고가 안 보여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포머스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이트 들어가면, 원래 여기 광고 같은 게 떠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사이트를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면, 밑에 광고가 이렇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광고가 떠야 돼요. 광고 안 뜨죠, 지금? 포머스 사이트 이런 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광고가 짜잘한 광고, 뭐 성형외과, 뭐 다이어트, 뭐 신발, 뭐 액세서리, 이렇게 광고 양 사이드 떠야 돼, 조그만한 광고가 보이시는 거. 근데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클로즈라는 게 원래 여기 광고가 뜨는 자리인데 광고를 여기서 AD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거를 막아놨다 보니까 광고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원래 광고는 밑에 있는 광고인데 광고도 없어졌어요. 없죠. 빈 공간이고 광고인데 광고 안 보이는 겁니다. 맞죠? 여기 광고 원래 광고 있는 자리인데 광고가 안 보입니다.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사실 광고 여러분들 인터넷 뭐 웹사이트 보시면 상당히 거슬리고 클릭하기 싫어도 막 클릭하는 순간이 발생을 해요. 자,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하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네 이게. 여기서 안 보이네요. 아니면 제가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잠깐만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디어 파일 자 요런 식 어떠요? AD 블록 지금 보시면 요 포모스에 이 한 창에 떠져 있는 광고만 15개가 있는 거예요. 포브링크 보내요. 보내. 네, 요렇게 나와요. 지금 요 사이트에 광고가 이 사이트에만 광고가 무려 15개나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사이트에서 15개 정도. 잠깐만 저 친구 좀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AD 블록이.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 백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까시면 됩니다. 꼭 까셔야 돼요. 이번에 좀 위험성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글로 간다. 조금만 기다려. 도망갔네요. 도망갔어. 아유, 제 녀석 봐라. 자 요렇게 꼭 까시면 좋겠어요.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굳이 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빼가지고 걸리면 상당히 멘탈이 많이 틀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리고 중요 게임이나 프로그램 파일 등은 외장 하드에 보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5번. 그래서 여러분들 외장 하드 꼭 사시길 바랄게요. 물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렇게 정해 저장이 되는데 외상에 걸려버리면 아예 그 드라이브 전체를 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외장 하드를 별도로 사셔가지고 거기다 파일을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외장 하드 1테라짜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웬만한 게임 파일은 그 안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시 깔아서 좀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장하든 요즘 필수에 옛날에는 뭐 위장하드 뭐 컴퓨터 드라이브 크면 뭐 1테라 되면 굳이 필요가 없었다고 치지만 요즘에는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해봤을 때 있어야 돼. 이거 한 6만원 7만원 주고 1테라짜리 하나 사세요. USB는 비충기 USB는 용량이 제한이 있잖아요. USB는 아무리 커 64기가짜리밖에 없을걸요. 아마 128 있나? 물론 본인 컴퓨터 이제 파일이 별로 없으면 사장 없는데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이것저것 많으면 외장하드가 낫습니다. 외장하드가 훨 낫습니다. 외장하드는 하드 있어야 돼. 내가 겪어보니까 하드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C드라이브, D드라이브 완전히 비어있어요. 완전히 비어있고 뭐 게임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이런 기타 여러가지 파일들은 외장하드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다행이었던 게 평소에 그런 습관이 잡혀있어가지고 물론
시드라이브 드라이버 어떤 파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파일은 아니라서 그나마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 보셔가지고 숙지하셔가지고 좀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무턱대고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